마침내 소금장수는 자신의 전처를 찾아냈다. 그는 메고 있던 소금자루를 그녀의 앞에 던졌다. 그러자 소금자루 속에서 굶어 죽은 아기 귀신 세탄이 영어로 들으면 사탄과 비슷하게 들리지만 사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세탄이는 부모에게 버림받아 굶어 죽은 아이의 귀신을 뜻한다. 또는 세탄이에게 빙의된 무당을 세탄이라고도 한다. 굶어 죽은 아기 귀신을 가리키는 말에 왜 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까? And I'm the devil. Now kindly undo these straps. If you're the devil, why not make the straps disappear? That's much too vulgar display of power, Karis. 무당이나 일반인이 귀신에 씌었을 때 그 귀신의 목소리로 말을 할 때가 있다. 그러나 말을 배우기도 전에 죽은 귀신이라면 무당은 휘파람을 통해 그 귀신과 소통하게 된다. 무당의 휘파람 소리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와 비슷하다. 그래서 아기 유령들 중에 일부를 세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세탄이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제주도의 세탄이 이야기일 것이다. 조선시대의 소금장수가 살고 있었다. 그는 제주도에서 살았지만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소금을 팔고 다녔다. 몇 달 후에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젖먹이 아기를 버려둔 채 옆집 남자와 도망가 버렸다. 그 아기는 이미 죽어 있었다. 소금장수는 아이의 시신을 소금자루에 넣었다. 그리고 전처를 찾아서 조선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3년 뒤 마침내 그는 전처를 찾아냈다. 그는 메고 있던 소금자루를 그녀에게 집어 던졌다. 그러자 소금자루 속에서 죽은 아기의 시체가 기어나오기 시작했다.